4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48장 26절부터 30절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 성경에서 말씀한 어떤 내용, 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는 성경 통독을 한다든지 또는 말씀 묵상을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나에게 익숙해지는 구절이 있잖아요. 또 내가 잘 알게 되는 구절이.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 구절의 어떤 내용이, 야, 이게 성경 전체로 봐서 진짜 그렇구나. 야, 이게 진짜로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 또는 그런 단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러는 그 잠언 말씀을 여러 번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또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서 교만을 얼마나 경계하고 또 책망하는지 그게 점점 더 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 말씀, 뭐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비롯한 이런 예언서 말씀에 보면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책망하는 말씀들이 나오지요. 또 개인의 신앙도 책망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민족과 나라 개인을 책망하시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뭐를 책망하시냐면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면에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 그리고 특별히 피조 세계 가운데 사람을 중심에 두셨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죄의 근본 뿌리가 뭐냐?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거는 교만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48장에서 계속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 거기 가면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근데 모압 자손에 대한 이런저런 형벌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여기에 보면 역시 교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보면 교만이라는 이 단어, 거기하고 연관되는 또 비슷한 말이 말씀 단어들이 아예 세트로 나옵니다.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게 자고지요. 또 오만, 또 자랑, 또그 마음에 거만, 교만, 오만, 거만, 자랑, 자고 이런 게쭉 나오지요. 모압의 죄가 뭐냐? 근본적으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또는 인간 관계에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떤 직책상, 뭐 사회 모든 조직에 뭐 직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회사라든지 공직이라든지 또는 군대처럼 아주 뚜렷한 계급 사회라든지 거기서 내 직책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에 자기의 직책, 그거를 이용해서 또는 자기의 직위 이런 걸 이용해서 화를 내고 또는 분노하고 여기에 30절에 있는 표현대로 노여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당한 거면 괜찮은데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교만인데 그거를 여기 30절에서 노여워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화를 내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그게 허탄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30절에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책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 또는 어떤 힘, 권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앞에서는 뭐그 사람 얘기 듣는 척하고 또그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기야 하겠어요? 뭐 마음에서 그 사람을 말을 진심으로 듣겠어요? 아유, 저 자리 좀 높다고 되게 건방지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런 거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커다란 성취라 그러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교만해서는 결코 마음을 얻을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여기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거는 26절에 나와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교만은 사람 관계에 대한 교만, 모든 거다 말이죠.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거예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말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을 안 가진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짐승이 아니라면 양심이 있죠. 근데 그 양심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많이 흐려져 있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문제가 있긴 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심어주신 양심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양심 없게 행동한다. 그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또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지고 있다면, 아유, 저 사람은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양심이 무뎌져 있어서 저러지 하고 이해나 하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제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또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한 거는 종교 형식에 익숙해진 것뿐이지 교회라는 조직체에 익숙해진 거지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다녔어도 아, 평생 교회라는 조직체에 익숙해졌구나. 그런 거지 신앙생활을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음역한 게 기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락하고 무뎌져서 이게 영이 다 흐려지고 망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하나님.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즈음 돼서 불안해하면서 예수님한테 말하지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뭐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분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분의 인품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 인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겸손, 헌신, 희생 이런 것입니다.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품, 인격, 또 그분의 영혼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자기 자랑하고 남을 억누르고 이런 거 혹시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교회 전혀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뭐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아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란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관에서도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요 예수라고 생각하면 아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는 예수가 아니라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인류 역사의 어떤 종교의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서양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죠. 그래서 보통 세계 4대 성인 그러면은 뭐 소크라테스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만할지도 몰라, 거만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아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아유 그분은 존경만한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떠올려지는데 그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겠다, 거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양심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 속에 있는 양심 때문에 교만이 나쁘다 이거는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거만, 오만, 방자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는 거 이게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 최근에 뭐 미국에서 대한항공 요즘 뭐 온통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 그 땅콩 리턴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오너 1가 오너 3세가 그렇게 아주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남에게 무례하고 방자하게 굴고 오만하게 굴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는요 신앙적으로 아 이게 교만이 죄다. 근데 이거는 신앙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거는 유일하게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말고요, 헛된 정보 말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에 가서 또는 뭐를 들춰봐야 되나요? 그건 아직 명백해요. 66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인 거예요. 제 아무리 훌륭한 어떤 목사님도, 제 아무리 훌륭한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배울 순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66권 성경이 기준이요, 표준이요, 잣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조금만 천천히 생각하면 아주 명백해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 교만하면 죄지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죄짓고 죄지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보다 직책이 빨리 올라간다, 남보다 빨리 성공한다, 남보다 어떤 면에서 더 빼어나고 뛰어나다, 남보다 이런 거를 특별히 더 잘한다, 그러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교만해질까 두려워해야 되고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늘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교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거, 그거를 하나님 만나면서 자꾸 이렇게 기억하게 되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뵈니까 내가 사람 사이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똑똑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지위가 높고 저 사람보다 내가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뭐 내가 좀 자랑하고 이럴 건이 있지. 아니, 하나님하고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뭐 그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사람이 인품이 제 아무리 훌륭해도 누구나가 그 사람을 칭찬해. 아, 참 훌륭한 분이야. 인품이 진짜 훌륭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진짜로 훌륭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도덕적 교만이라고 그래요.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다. 아니, 도덕적으로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늘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창조의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런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교만을 경계하십시다. 그리고 늘 주일을 성수하며 공예배 참석하며 주님과 손붙잡고 걸어감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대한항공 그 사태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이 사회가 또는 사람 사는 세계가 악하고 못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교만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가 또는 그 조직이, 그 모임이 평화로울 텐데 누군가 교만하게 굴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겸허하게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간을 걸어가고 세 번째 주간, 네 번째 주간 걸어갈 텐데 이 대림절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겸손이 우리의 인품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허하게 겸손하게 남을 존중하며 또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귀한 분들 지금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나 염려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내 손 꼭 붙잡고 인생길 걸어간다. 주의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과 자녀 손 또는 경제적인 문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공동 기도문 봉사입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에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축복받는 수요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간 희년에 주신 은혜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이번 주일에 진행될 사무총회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2014년 감사의 희년을 보내며 2015년 설렘의 50년을 맞이하게 하소서. 교구, 기관,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